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 의료의 문제는 소멸 위기가 높을수록 의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고령화 때문인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의 의료 문제에 지혜로운 해법은 무엇인지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여덟 번째 시간 지역의 의료 체계,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깊이 있는 대담으로 현안을 빠르게 진단해봅니다. 한림대학교 응급의학과 안무업 교수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 앞에 지역 의료의 패러다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1세대 의료인으로서 지금의 응급실, 119 구급대와 같은 응급구조체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119 구급대, 119에 전화만 하면 바로 구급차가 오는데 이게 1996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거죠. 또 여러 이제 응급의학 관련 전문 인력도 우리가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 미국에서 길을 가다가 쓰러지면 100명 중에 10명 이상이 걸어서 병원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1000명 중에 한두 명도 살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선진국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진국 이상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셨지만 서울에 사느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좀 차이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 큰 이 우편번호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서울이냐 아니면 지방이냐 이것에 따라서 응급의료의 또 여러 가지 성과들 그리고 전체적인 보건의료의 성과들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우편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습니다. 아, 세 자리까지 내려오면은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254, 258인데 여기는 건강수명이 72.18세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 우편번호가 245인 양구군민은 65.74세밖에 안 됩니다. 무려 7년 이상의 건강수명의 차이가 납니다. 네, 우편번호 자릿수에 따라서 건강 수명과 상관관계가 있다, 차이가 난다라는 건 정말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의료의 지역 격차 수준 현재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역 소멸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가 의료입니다. 지역 소멸이 되면 의료가 먼저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요. 또 의료의 변화가 생기면 또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지금 읍면 단위의 필수 의료, 응급 의료는 거의 이제 기능이 소멸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속초, 포항 같은 지역에도 지금 필수 의료가 소멸되고 있고요. 아직은 덜들 실감하고 계십니다만은 심지어 인천, 대구 이런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혈관 중재술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수술과 같은 이런 중증 고난도 치료를 요하는 의료는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된다는 건 고령화율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 서비스의 수요는 늘고 또 의료 서비스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고령화라는 것이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분자가 이제 노인 인구입니다. 그리고 분모가 이제 전체 인구이죠. 이제 비율인 겁니다. 근데 우리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령화는 이 노인 인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밑에 분모인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의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양의, 그러니까 과거의 과거와 같은 양의 의료 양과 질을 서비스하더라도 젊은 층에게는 늘 부족한, 젊은 층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령층이 원하는 그런 노인 의료라든지 이런 돌봄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공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지역을 떠나야 되고요. 자신의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고령층 역시 새로운 노인 의료라든지 돌봄 의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또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많이 있었지만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서울은 딱 한 가지 이유로 잘 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의료시설, 풍부한 의료인력, 뭐 그거 가지고 잘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각 지방은 각자 그 의료가 붕괴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소멸의 원인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에서 한 가지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이 똑같은 형태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한 지역에서 잘 되는 그런 이유가 또 그런 시스템이 각 지방에 다 골고루 잘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하고 지방은 약 10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한 10년에서 15년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보다 지방이 보통 10년에서 15년 차이로 더 빨리 늙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날로그적 요소들, 즉 뭐 치매안심센터가 대표적인 예인데 중앙에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서 시군구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한 인제읍, 뭐 양구읍, 읍단위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까지 더 내려가는 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현리나 이런 더 먼 깊숙한 곳에 사시는 분들은 그 치매안심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아날로그적 전달 방식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생존을 위한 의료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키워드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공급자 중심이고 지금의 의료는 또 중앙 정부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식의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지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역에서 ICT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즉 단순한 아날로그적 요소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즉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여덟 번째 시간, 지역 의료체계 선택이 아닌 필수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지역 의료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민정준 병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이광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대학병원은 주로 대도시에, 큰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화순구는 인구가 6만 명의 도시이네요. 그렇다면 대도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곳엔 전남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병원장님. 예, 저희 병원은 전라남도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004년에 개원을 해가지고 올해 딱 20주년이 된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부터 저희 병원은 암 전문병원이라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가지고 개원 3년 만에 전국 병원별 6대 암 수술 건수 빅5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 이제 화제가 됐던 그런 병원이고요. 이제 꾸준히 그 역량을 저희가 키워서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이제 해마다 실시하는 종양학 분야의 세계 최고 병원에 올해를 포함해서 4년 연속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은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대도시가 아닌 전원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자연 친화적인 병원입니다. 네, 뭐 병원장님 말씀드리니까 화순 지역은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 지역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대부분의 농산 어촌 지역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게 또 현실이잖아요. 지금 인구 소멸 위기,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강원도 지역은 좀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해서, 물론 춘천은 뭐 대학병원도 있고요. 한림대학교 병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뭐 치매니 뭐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펴 가는데 이미 강원도는 15년 전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나마 그 당시에 또 예방이나 이런 사업들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모든 고령화의 문제가 다 발생한 후에야 이제 고령화 정책을 이제 피는 것이 강원도에서는 그 격차를 훨씬 이제 많이 이제 겪는 거죠. 또 지금 뭐 필수 의료를 강화한다 이제 이런 이제 중앙 정부의 정책이 있는데 강화를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이미 산부인과 문제 뭐 소아과 지역에 없습니다. 뭐 산부인과가 있어야 그걸 강화를 하는데 없으니까 이게 의료가 지금 70년대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환자들을 위해서 왕진을 해야 되고 80년대 하던 그런 뭐 무료 봉사 사업 뭐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제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고위험 산모를 분만이 가능한 이제 지역에 와서 분만을 기다리게 하는 이걸 이제 안심 분만 정책이라 그러는데 이런 정책은 사실은 저개발 국가에서 하는 정책인데 할 수 없이 지금 강원도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지역 의료 정책도 지역에 따라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달 시달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강원도와는 15년이나 좀 격차가 그렇죠. 생기는 그런 네. 형국이군요. 네. 네, 인구도 산업도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의료입니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모두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지역 의료의 현실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고요. 2020년도에 유방암 진단받고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5시 반 첫차 타고 분당에 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부산에도 물론 큰 병원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타 지방에서 자취를 하다가 거기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쪽에서 연계된 큰 병원을 연결해줘서 가게 된 곳이 지금 분당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진료가 지연이 될 때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5시간 걸릴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됩니다. 이동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침에 갈 때는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병원이라든가 의료원을 어떤 상황으로 지금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수술을 많이 해도 재료대가 밀려 있고요. 약재비 밀려 있고요. 물품 대금이 다 밀려 있고 인건비만 겨우겨우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또 의사나 간호사나 일반 직원들이 빠져나가면 더 나중에는 더 회복되는 시간은 더 길어지거든요. 병동을 문 닫아야 되고 그럼 다시 또 충원이 되더라도 인력을 다시 채워서 병동을 다시 열거나 뭐 다른 기능을 정상화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의료가 지금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핵심 의료 인력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의료원이 뭐 문을 닫는다. 최악의 경우. 그러면 지역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필수 의료를 하러 다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가까운 예로 속초에서 산부인과가
아이들이 수가 줄으니까 이제 분만을 안 하고 분만을 안 하니까 개인 병원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럼 분만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속초에서 분만시설을 갖춰놨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소아검진이나 장애인 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이제 감염사태가 벌어지면 저희가 공공병원이 없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의료를 담당할 곳이 없어요. 그럼 전부 다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인 의료원이 정상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착한 적자, 저희가 착한 적자를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수익이 나는 의료는 개인 병원들이 다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공병원에서는 환자 수가 적지만 필요한 진료는 공공병원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저희는 착한 적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착한 적자를 저희가 책임지면서도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의료기관들이 다 가져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서 공공병원이 오래도록 고용 걱정 없고 적자 걱정 없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정된 운영을 하면 이런 것은 다 또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의료의 현실 보고 왔습니다.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네요.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지역 분들이 이제 큰 병 걸리면 서울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은 또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안무업 교수님께서는 네네. 응급의료 뭐 전문 의료로서 국내에서는 1세대로 체계를 다져오신 그런 주인공이시기도 한데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네. 강원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위태로운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네, 이제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료에 이제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건 이제 지불 가능성, 이제 affordability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암에 걸렸다고 또 중증 질환에 걸렸다고 뭐 파산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 암에 걸리면 전 재산 다 털어먹고 파산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접근성이랑 말씀하셨던 접근성이나 의료의 질 문제로 내려가면 편약에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서울만 하더라도 5분 건물 하나에 의원 하나씩은 꼭 있고 편의점 수보다 의원 수가 더 많은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 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좋은데 가서 워크스테이션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료 우편번호를 5단위, 2단위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암에 걸리면 서울의 빅5 병원 근처, 맞았나? 화순 병원 같은데 근처에 가서 메디스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한 달 살기 기본이고요. 큰 병 걸리면은 1년 살기, 2년 살기를 지금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우편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affordability 몇 개를 해결해서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 아닐까 합니다. 네. 전라도 지역은 섬도 많고 환순, 전남 권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이동 시간도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광주 전남 지역은 도시도 있죠. 농촌, 산간지방, 도서, 해안. 이 굉장히 지리적 특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병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주 전남 지역 암 환자 점유율 지역별 통계 분포를 보면 저희 병원하고 가까운 광주광역시, 화순군, 나주시,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이런 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점유율이. 그 도서 해안 산간 지역, 그러니까 완도, 진도, 신안, 구례, 여수 이런 지역은 또 한 30%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그 점유율이요. 그래서 교통과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아마 점유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로 바로 가시든지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시든지 굉장히 늦게 치료를 받으시든지 아마 그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응급 상황이 되겠죠. 골든타임 내 신속한 그 치료가 이루어지는 골든타임 그 응급 질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의료 전달 체계
그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런 꼭 대도시를 제외하면 중소도시도 이런 게 좀 마찬가지죠. 병원의 지역 의료 현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갔습니다. 네. 근데 답변은 다양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광수 교수님께서 네. 네. 중소도시의 상황을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아마 중소도시는 그래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농산어촌에 비해서는 아마 사정이 조금 날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거기에는 이제 의료기관이 조그만 중소병원이라든가 의원급은 좀 있어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좀 있을, 그러니까 의료 기회를 있을 텐데 다만 그 안에 있어서는 그 과에 아마 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분포에. 예를 들어서 정신과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없는 데도 상당히 많고요. 또 도시 내에서도 소규모 분포의 불평등이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특정 지역의 진료과 의료 의원들이 몰려 개원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문제로서는 이제 여러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 대한 환자 유출 문제. 이거는 이제 교통편이 요새 이제 KTX라든가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확실히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적 입원이라든가 의사에 대한 수급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의 질 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의료의 질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간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의료 서비스인데 동일한 수가를 제공하는데 왜 이런 차이를 보여야 되냐라는 게 설명이 사실 어렵죠. 네, 이광수 교수님 뭐 지역에 계시면서 인력 양성 우리 의료진들을 길러내고 계신데 이제 우리 의료진들도 또 서울로 뭐 이런 선호 현상이 좀 있겠지요? 그렇죠. 지역의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 서울 쪽으로 다 선호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다시 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결국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지역 MBC 6개사가 함께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의 수건 사업은 뭡니까?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또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 병원의 어떤 인프라를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또 이제 저희 지역 그 언론에서는 최근에 뭐 화순 전남대병원에다가 중입자 가속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아마도 지역에서 암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수도권 수준 이상의 그런 수준을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여론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런 중입자 가속기라든가 이런 초대형 의료 시설은 절대 그 병원 자체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그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뭐 세계도 얼마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의료 시설들을 만들면 그 지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시설이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정부하고 지자체는 과감하고 어떤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이제 저희 병원의 수건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무업 교수님께서는 이제 응급 의료, 응급 의학 이 분야의 지금 권위자신데요. 그 뉴스에서 종종 나옵니다. 응급실 뺑뺑이. 참 네, 안타깝기도 네,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한데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심근경색을 좀 예를 들어 보면은 갑자기 심장에 이제 혈관이 막혔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chain of survival, 이제 생존의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자 스스로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적절하게 빨리 판단을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까운 데가 아니라 이 환자를 처치해 줄 수 있는 병원에다가 이제 이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응급 이제 의학과가 빨리 진단을 해야 되겠고 그 뒤에 이제 심장 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또 빨리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존의 고리라고 하는데 이런 생존의 고리가 착착착착 연결되어야 되는 질환이 너무 많습니다. 뭐 뇌질환, 뭐 심장 수술, 뭐 소아 이제 중증 환자들 이런 그 생존의 고리가 착착착착 맞아서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해야 되는데 이 그 많은 질환이 1년 365일 24시간 가동을 중소도시에서 가동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이 생존의 고리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합니다.
광주 같으면은 전남대도 안 되고 조선대도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환자가 이제 광주 시내를 돌다가 또 이제 뭐 서울까지 가야 되고 타 지역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정보의 부재 각 이제 의료인 간에 서로 이제 예를 들면 응급의학과 의사 간에라도 서로 이렇게 정보가 잘 네트워크를 갖춰주면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갖추는 준비가 각 지역에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걸핏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지역에서는 연봉 4억에도 뭐 병원장을 못 모신다 혹은 뭐 의사를 못 모신다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어떤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 할당이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광수 교수님께서 한번 그 지역 인재 할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역 할당 같은 경우에 이거는 그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 의대 설립, 그러니까 지역 의대 설립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특정 인력을 지역 인재로 이제 양성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역 인재라는 거는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그 지역의 의과대학에 졸업 입학을 시켜서 졸업한 이후에 특정 연도 뭐 9년, 10년 동안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이제 공급하는 정책이었는데요. 일본의 그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좀 완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핫 이슈인 의사 정원 문제가 아마 이것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역 인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는 완화하는데 일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데 네, 네. 뭐 사실 뭐 일본 사례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잘 뿌리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의문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요. 이광수 교수님께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순 전남대 의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모범 사례, 우수 사례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여쭙는데요. 상급 의료 시설,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6만 화순에도 대학병원을 유치를 해서 20년째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비결 다시 한번 여쭙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사실 제주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또 제주도는 나름대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인구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상급 종합병원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어떤 전원도시 인구 6만밖에 안 되는 전원도시에 자리 잡고 있지만 어떤 의료의 어떤 그 질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주변 광역 자치단체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의료 체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그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병원들이 있지만은 그 해외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화순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그 병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런 그 대도시 위주의 그런 사고방식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특히나 그 암센터 같은 경우는 암병원은 그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중입자치료기 나왔지만 일본의 중입자치료 센터들이 대부분 시골에 있거든요. 그 전원 그 도시들에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국립암센터와 같은 그러한 이제 암 전문 기관이 있어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국립암센터가 생기고 지역암센터들을 전부 설립을 했지만 그 지역암센터를 또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제2차적인 노력은 지금 그 아직 기울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지금 고양시에 있는 그 지역암센터, 국립암센터 그 수준하고 거의 맞먹는 그러한 권역별 그 지역 암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지역의 원격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안목업 교수님, 강원 네. 지역에서는 원격 의료 체계 적용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1981년도에 이제 WHO가 그 1차 의료 강화 이제 발표를 한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이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건 진료소 이제 그 지역에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면서 이제 원격 의료에 좀 기반이 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몇 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좀 또 실패를 했었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이제 강원도의 12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연계하는 원격 의료가 좀 상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형태로 이제 웹카메라 놓고 환자 어디 아프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환자 얼굴은 봤지만 해결해 줄 게 별로 없는 거죠. 뭐 무릎 아프다 이러면 뭐 약 드세요. 이러고 끝나고 머리 아프세요. 뭐 약 드세요 하고 끝나고 이제 이러던 것을 이제 고혈압 당뇨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강원도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그런 그 고혈압 당뇨 이제 이런 만성 질환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보건진료소 지역에 있는 이제 환자들은 이제 고혈압 당뇨 약을 이제 투약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에 있는 의사를 연계해서 고혈압 당뇨 환자를 발굴하고 이제 투약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그것을 치매 뭐 이런 노인성 질환 또 관절염 이렇게 넓혀가면서 작년이죠. 작년에 그 2004년부터 이제 제가 맡아서 쭉 했는데 딱 30년 만에 강원도 전역에 이제 246개의 이제 그 보건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기관의 전체에 이제 깔리면서 이제 대학에서 이게 이제 일상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연구사업으로는 종료를 하고 그것을 이제 연장을 해서 그 30년 동안의 이제 결론은 그런 투약 관리 뭐 이런 거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지만 솔직히는 환자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을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합병증, 후유증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을 이제 증진시키는 이제 스마트 헬스 케어.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스텝업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 지금까지 원격 의료는 그냥 기술을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ICT 기술이 계속 바뀌면서 그 기술을 이제 적용해 왔던 거죠. 근데 한 30년 하고 난 결론은 아, 이것을 운영하는 이제 주체. 이제 강원도의 이제 보건 이제 공무원들, 또 시군의 공무원들. 또 그리고 심지어는 환자들이 자기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게 그리고 지역에 맞는 이런 보건 정책은 디지털 수단을 통해서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즉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2단계에 지금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도 많은 부분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섬 지역이 또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원격 진료 많이 도입을 한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은 섬 지역 응급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그런 원격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 병원 응급의학과의 이성민 교수의 연구팀에서 그 행정안전부하고 전라남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양 도서지역 응급 환자를 위한 차세대 해양 원격 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아까 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환자들의 어떤 생체 징후, 그 뭐 혈압, 맥박, 심전도 뭐 이런 생체 징후들을 전부 디지털로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전송이 돼서 저희 그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 안경을 개발을 합니다. 이 스마트 안경이 연동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 안경을 쓰고 이제 환자를 보고 있으면 저희 병원 그 응급학과 의사들, 교수들이 그 환자의 그 외상 부위라든지 그 환자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환자를 다 이제 모니터링을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 특히 이제 해양 도서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응급 환자의 어떤 응급 처치라든지 또는 안전하게
그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멸 위기 지역의 의료 서비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광수 교수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해 오셨는데요. 이런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뭐 해외 사례라든지요, 아니면 뭐 성공 사례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상당히 그 해결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재정적인 방법을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잘 논의되고 있는 뭐 지역 숙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의료기관의 운영을 좀 도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공의료 국가대학 설립이라든가 지역 할당제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공의료 연계망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공공의료 연계망이라는 것은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서로 보내고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의료기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과 서로 협력을 해서 그 환자한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해 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민간 의료기관들이 합대가 된다면은 아마도 환자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알다시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은 환자의 정보는 그 의료기관만 있잖아요.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분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는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분들이 환자가 어떤 진료를 받은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어서 그 환자의 그 진료 서비스 과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의료 현실에 맞게 지역 의료 체계를 개편해야 될 텐데요. 강원 지역에서 지역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심스테이는 분만 예정일 6주 전부터 분만 후 3일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산모분들이 거주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정 가구를 비치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일회성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안심스테이 자체는 방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음 입주 산모가 오기 전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위생 서비스를 위한 청소 및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개호로 시작한 안심스테이는 신청자가 많아 2023년에 6개호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30명의 임산부가 안심스테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산하였습니다. 현재 안심스테이는 총 6개 호실 중에 5명의 산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호실은 오늘 퇴거하였으며 입주한 임산부들은 철원, 화천, 홍천, 양구, 분만치약지에 있는 임산부입니다. 안심스테이는 분만병원과 거리가 가까워 산모분들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입주한 산모분들은 분만 예정일까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저희 사업단에서는 안전한 출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은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원도가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인데 특히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에 고위험 임산부를 발굴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고위험 산모 발굴 사업, 또 맞춤형 의료기기 대여 사업, 또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사업, 또 안심 스테이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강원도는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입니다. 근데 분만 취약지의 의미는 분만 병원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는 거죠. 실제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불안하다 보니까 실제 병원에 찾아가는 횟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위험 산모가 될 확률이 높은데 이런 산모에게 고위험 산모 발굴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분만 취약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성과가 난다면 이런 사업을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지역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자, 끝으로 이제 병원장님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지역 소멸 시대의 그 어떤 의료의 역할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로 이제 공공의료, 필수의료 중요성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나눴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그 병원이 이제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병원이 주체가 된 어떤 산학 협력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고 또 지역 혁신 주체가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또 그 외국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 철강 도시였다가 철강 산업이 이제 없어지면서 피츠버그 대학이 그 지역의 어떤 의료라든가 의공학이라든가 이러한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지역 혁신의 주체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저희 병원도 지역의 성장 동력을 병원이 제공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 지역이 과거부터 백신하고 면역 치료에 관련된 특화 단지를 한 20년 동안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정부의 그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 그 산업 특화 단지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첨단 백신이라든가 면역 치료에 대한 이제 산업 단지가 기존에 조성되던 것이 이제 굉장히 현저하게 그 동력을 얻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그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병원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또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츠버그 시처럼 저희가 병원하고 지역이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혁신 도시 그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위해서 이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수 교수님 또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의료라는 것은 어떤 개별 의료기관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약국,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등이 같이 뭔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체계로서 다음 그런 레벨로 좀 변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이 단순히 의료 서비스 자체에 포커스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쪽으로 앞으로 지역의 의료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전체 마무리를 네, 안무업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우리가 뭐 마무리를 뭐 거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나이 드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생존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내지만 해도 지역 발전. 그래서 어디 회의 가고 그러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너네 주축 사업은 뭐야? 뭐 이래서 뭐 발전 얘기를 했는데 불과 10년 지나면서 이제 생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좋은 전략과 정책으로 이 생존을 넘어서 다시 발전으로 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 끝을 이렇게 밝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우울하고 무겁고 부담스러웠거든요. 지역 의료 이거 어떡하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또 희망을 갖자라고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도 지금 이 시점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행복 로컬을 이야기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의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 정석입니다. 지난해 여름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도 우리처럼 지역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민 숫자가 줄고 줄어 할머니 한 분만 살고 계시는 일본 시골 마을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지역 소멸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었죠. 위기를 감지하게 된 계기는 인구 예측이었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지금 1억 3천만 명 정도인데 100년 전인 1800년대 초에는 3천만 명 정도였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약 1억 명 인구가 증가했던 것인데 앞으로의 인구 변화를 예측해보니 급격하게 증가했던 인구가 거의 같은 양상으로 급격하게 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2100년 일본 인구는 5천만 명 이하로 줄고 이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줄면 바로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도쿄, 요코하마 같은 수도권이나 오사카, 교토 등 관서지방 대도시들은 문제없겠지만 다른 지역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절박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 의회는 지방장생법을 제정합니다. 법의 명칭은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법인데 줄여서 지방창생법으로 부릅니다. 소멸 위기의 지방을 창조적으로 되살리기 위해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초대하며 일자리를 만든다는 의지를 담은 법을 제정한 뒤 지방창생정책을 지난 10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시 청년들을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선발해 지방에 보내고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해 지역으로 돈을 보냅니다. 지방정부들이 지방창생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지원, 인적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 답사의 목적도 지방의 작은 소도시들이 어떻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직접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해 답사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심한해현 오난정인데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소도시 오난정은 10년 전부터 일본 최고 육아도시의 꿈을 꾸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행정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온 결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고의 육아도시를 만드는데 지역 의료 체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구 만 명 미만의 작은 지방 소도시에 소아과,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가 24시간 멈춤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섬세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 행정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등 육아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간밤에 열이 펄펄 날 때가 있겠죠. 그러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 아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으니 휴가를 내고 집에서 돌봐야 할 것 같은데 이곳 오난정에는 아픈 아이들을 받아주는 어린이집이 따로 있답니다. 매우 섬세한 돌봄 행정 아닌가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이와 같은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복지, 문화, 보건, 일자리 등 여러 필요한 일들이 두루 충족되어야 하는데 오난정은 이를 하나로 묶어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6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젊은 부부들의 이주가 늘고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더 필요한 일들이 있는지 묻고 하나하나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새로 시작한 행정 서비스가 있는지 물으니 담당 과장이 가사 도우미라고 답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둘 다 직업을 가질 경우 집안일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즉각 가사 도우미 지원을 시작했답니다. 대한민국 로컬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가 의료 서비스입니다. 보건과 의료 행정은 섬세해져야 합니다. 돈이나 시설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묻고 살피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오난정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8번째였습니다. 네, 내가 어디 사느냐가 이제 생명의 기대 여명과 연관관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눈 이야기는 이제 나의 우편 번호, 우편 코드가 이제 진 코드, 그 유전자 번호, 유전자 코드보다 더 중요한 시대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 사느냐가 그만큼 생명 유지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의료계에서 WHO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체계적인 의료 체계가 갖추어져서 우리 인구 소멸 시대에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 같다는 결론을 드립니다. 네, 여섯 개의 지역 MBC가 함께 준비한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지역으로 인재를 부르는 일자리 정책은 무엇일지, 양질의 일자리가 곧 양질의 살자리다라는 주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 MBC 6개사 라디오 공동제작 특집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12부작
지금까지 전체 구성 권상정, 공동 연출 MBC 강원영동 민기원, MBC 충북 구본상, 대전 MBC 임세혁, 광주 MBC 김기빈, 목포 MBC 임사랑, 제주 MBC 직원보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입니다.